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에게 오늘장 마감 전략을 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? 2022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오늘 시장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반등세가 좀잘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PC 물가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으나 상당히 좀 불안정한 출발이 좀 이어졌습니다. 이는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이어지고, 이는 결국에는 뭐 내일까지는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시장이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, 지수 자체는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가 0.27%, 코스닥이 0.6%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코스닥의 등락률 개수를 살펴보면 하락 개수가 932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얘기는 결국엔 중소형주들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양도세에 대한 우려폭이 결국에는 개인들의 매도가 일으키고 개인들이 개인 중소형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탄력이 좀 약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, 사실 종목별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승장 같은 느낌은 아닐 거라 좀 판단이 되고요. 상당히 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면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들을 볼 때요, 프로그램 매매에서의 비차익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. 외국인 기관 매수세, 그다음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워낙 강세로 전환되면서 1275원세에 좀 머물러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, 이거는 내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좀 반등세를 좀 가져가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니까요. 오히려 좀 조정 시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섹터별의 좀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요, 5G 섹터와 콘텐츠, 그다음에 소비주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5G 장비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,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, 23년 좀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인도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5G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,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.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중국발 콘텐츠주입니다. 최근 흐름들에 있어서 좀 아바타2를 비롯한 흐름들과 함께 콘텐츠 섹터들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,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주 섹터들의 수급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, 이세 가지 섹터에서는 좀 버스를 좀 구성을 해나가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결국에는 지수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겠습니다만, 또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이번 주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5G나 컨텐츠 미디어, 그리고 소비주 섹터는 한번 저희가 유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